아이템은 땡땡땡이다. 정답. 뭐라 적었지? 정답. 정답. 데코의 겨울 필수템은 핸드폰이다. 핸드폰? 그런 게 뭐야? 겨울에? 형, 그 굳이 겨울일 필요가 있어요? 대답을 성의 있게 해요. 아니에요? 아, 정답. 정답. 제가 데코의 겨울 필수템은 롱패딩이다. 롱패딩이다. 그렇지. 뭐, 중요하긴 한데. 근데 이렇게 해요? 아, 아닙니다. 민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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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코의 겨울 필수템은 털슬리퍼다. 털슬리퍼? 아... 아닙니다. 바로 맞춰도 돼요? 바로 맞춰요. 알겠습니다. 네. 데코의 겨울 필수템은 네. 호빵이다. 호빵이야? 네. 먹는 호빵. 아, 먹는 호빵. 나 알아. 진짜 좋아요. 아닙니다. 나 안다. 정답. 네. 바로? 데코의 겨울 필수템은 내복이다. 아니야. 내복 아니 나이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? 아,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얘기하시잖아요. 네. 아, 나 뭐라 적었지? 정답. 아니, 저희가 겨울만 되면 챙기는 거. 정답. 데코의 필수 겨울 아이템은 네. 여기 배에다 두르는 거 있죠? 따뜻한 거. 뭐요? 핫팩 같은 거요? 그 복대라고 하나요? 복대요? 복대. 나한테 그런 게 있어요? 복대는 제가 헐렁할 때 하는 거예요. 그런 거 없는데? 그래요? 무슨? 야 이거 너무 못 맞춘다. 네. 데코의 겨울 필수템은 네. 비타민 C다. 비타민 C다. 그런 거.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? 뭐 뭐예요? 모르겠어요? 네? 힌트 4초. 우유. 네. 뭐요? 겨울 필수템 우유. 우유? 네. 맞아. 겨울에 맞춰져요? 아니요. 아니잖아. 아니 맞아. 아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. 아저 제가 한번 봐도 돼요? 잠깐 보니까. 네. 잘 기억이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아네 네. 필수템이지. 맞아. 이거 무조건 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호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분들 혹은 예 그분들에게는 겨울 필수템. 예 백호의 겨울 필수템은 터틀리 스프레이다. 정답. 정답. 너무 자신 있게 손들었고 맞춘 줄 알았어. 정답하겠습니다. 맞추겠습니다. 맞춰요. 백호의 겨울 필수템은 네? 가습기다. 가습기다. 정답입니다. 가습기를 꼭 챙긴다라고 말을 했어요. 네네 맞아요. 네. 늘 항상 챙겨요 겨울에? 아 챙기는 게 아니고 꼭 이제 틀고 자야죠. 그쵸. 제가 이게 좀 커요.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기 힘들고 네. 그래서 잘 때 이제 물 넣고 꼭 키고 자요. 아 그래요? 네. 그 목보호를 위해서 하는거죠? 건조하기 위해서? 그죠.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건조하면 막 목 아프고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네. 이제 좀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꼭 물을 잠자기 직전에 한 모금 꼭 마시고 자요. 아 약간 촉촉하게 해서 아니, 약간 그거를 안 하면 뭔가 내가 하루에 할 일을 다 못 마친 것 같은 약간 찝찝함도 나고 그래가지고 약간 꼭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바로 누워야 돼요. 아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약간 의식 같은 거. 네 그렇죠? 맞아요.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었어요. 네. 다른 분들은 가습기 잘 안 썼어요 겨울에? 저는 안 쓰다가 최근에 추천받아서 샀어요. 아, 네. 아, 똑같은 걸로 샀어요. 네, 똑같은 걸로. 근데 진짜 좋더라고. 그죠? 진짜 좋아요. 진짜 틀려 봐요.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, 사준 건 아니고요. 사주진 않았어요. 사주진 않고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. 보내주세요. 아 이거를 사라고 했네. 최고다. 네. 너무 고마웠어. 고마워? 네. 링크만 보내줘도 뭐 네네. 너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네가 계산해 뭐 이런 거. 네 맞습니다. 네네. 다른 멤버들의